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방창현 교수님 연구실 김다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점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점착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산업으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부터 자동차, 그리고 전자소자, 그리고 메디컬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점착 분야는 특히 메디컬과 이제 일렉트로닉스 쪽의 분야에 조금 더 높은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메디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8.9%의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디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치료나 또는 이제 전자기기와 결합을 하여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함께 쓰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디컬 분야에 함께 쓰이는 센서 분야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21.6%로 매우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벨크로에서부터 뭐 포스트잇 그리고 반창고와 같은 형태의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 어드히시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최근에는 생체 모사를 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점착 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게코노마뱀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구조 그리고 문어 구조, 개구리 구조까지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그러한 생체 모사 점착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점착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체 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자적인 신호인 뇌파나 그리고 심전도 이러한 신호뿐만 아니라 생체에 필요한 양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선 측정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pH나 글루코스를 측정하는 케미컬 센서, 그리고 EEG나 ECOG, ECG 측정하는 일렉트로닉 센서, 그리고 DNA나 바이오 몰리큘 측정하는 바이오 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힘이나 프레셔나 아니면은 온도를 측정하는 피지컬 센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체 신호 측정을 통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과 함께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응용을 되기 위해서는 피부와 디바이스 사이에 계면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면 간의 계면과 계면이 잘 점착이 되고 있어야지만 신호를 잘 측정하고 약물 전달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나 그리고 센서의 높은 성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개발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영상 이제 다음으로 계속 소개시켜드릴 여러 영상은 이러한 계면을 어떻게 컨트롤하였는지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어떤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